빅토르 심판 딱 한 표 총선의 마지막 유세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 마지막 유세 장면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용산에서 피날레 유세를 가졌고요. 국민의힘은 저희 오픈 스튜디오 바로 옆에서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피날레 유세를 가졌습니다. 각 당의 마지막 유세 현장으로 가보시죠. 420여 년 전에 충무공께서 남은 12척 배로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국군이 꺾이는 것을 막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 우리 대한민국에 12시간이 남아있습니다. 투표장에서 여러분의 한 표로 나라를 구해주십시오. 여러분, 딱 한 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그 한 표는 곧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고 앞으로 살아갈 길입니다. 여러분이 한 표가 곧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의 미래입니다. 먼 훗날 우리가 그때 투표하지 않아서 나라를 망쳤다고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마지막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선거 역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대통령 선거에서 0.73% 차로 운명이 갈렸는데 그때도 투표하지 않는 사람이 23% 4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3명 중에 1명은 투표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는 절반이 투표하지 않습니다. 그 투표하지 않는 포기된 주권 권력은 중립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소수 기득권자들의 몫이 된 것입니다. 다수 국민들의 이익이 아니라 소수 특권층을 위한 정치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투표해야 합니다. 지금 투표율을 좀 분석해 볼 텐데요. 김용주 의원님, 네. 9시 기준 본 투표율이 6.9%인데 4년 전 총선보다 1.1%포인트 좀 낮은 상황입니다. 네. 투표 초반이라 그럴 수도 있고요. 흥미로운 건 사전투표가 높았던 지역에서 본 투표율이 지금 낮고 의외로 지금 충남 같은 경우가 8.0%로 전국에서 투표율이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광주의 투표율이 5.6%로 최저고 충남의 투표율이 8.0% 최고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뭐 그 보정 물론 이제 이번 사전 투표의 특징은 지난번에는 좀 지역별 편차가 두드러졌다면 이번에는 대통령께서도 미리 투표하셨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이재명 대표도 사전 투표를 했던 만큼 여야 모두가 사전투표를 독려했다는 측면에서 21대 총선에 비해서 사전투표에 있어서의 어떤 지역별 편차가 좀 줄어들었을 것이다. 사전투표의 생각... 어떤 정파성이 옅어졌다.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호남 쪽의 사전투표율이 높은 건 사실이고 네. TK 지역이 사전투표율이 좀 낮았고 음흠. 또 혹은 저희들이 거리에서 만나본 분들 중에서 특히 보수 고령층 분들이 사전투표를 여전히 꺼려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아침에도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TK 지역과 이런 지역에서의 사전투표율이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높은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세종, 충청 지역이 투표율이 높아요. 투표율이 네. 특히 이제 충남 같은 경우가 네. 8.0% 네. 전국 최고. 이제 그런 정도면 초박빙 지역이 늘고 있다 막바지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심히 볼 네. 필요가 있고 특히 경남 지역이 투표율이 좀 높다는 것도 마지막 보수 결집의 영향들이 조금 미쳐질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담겨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투표율은 지난번에 비해서 아침 스타트가 좀 느리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뭐 아직 오후에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31.28%의 사전 투표율이 70%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70% 밑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최종 하는 투표율이. 최종 투표율이 예.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충청도가 고향이시잖아요. 네네. 충청도의 경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중원을 기점으로 이제 영남과 호남을 각 당이 우세하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이 중원, 충청도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판세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걸 영어로 캐스팅 보트라고 하잖아요. 네네. 지금 충남이 특히 8.0% 본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요. 역시 끝까지 보고 있다가 충청도 유권자들은 왜냐면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다 충청도셔서 끝까지 보고 있다가 본투표 때 촥 나오는 어떤 결정권자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뭐 사전 투표 투표 초반이지만 어떻게 보세요? 8.0 최고인데? 글쎄요 누가 뭐래도 저희 같은 사람들은요 네. 충청도가 그 우리나라의 중심을 잡아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고 있거든요. 자부심이 대단하시군요. 네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전 투표가 높아서 그런지 본 투표는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예. 오늘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9시잖아요. 그럼 3시간 지났잖아요. 네. 그럼 4분의 1이 지났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단순히 4를 곱하면 12가 된단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7% 잡으면 7, 4, 28, 28%인데 물론 이제 아침 시간이고 저 같은 경우는 본 투표했는데요. 아침에 이제 돌직구 출연하려고 좀 일찍 나와가지고 문 열자마자 한 6시 반쯤인가 가서 투표를 갔다가 했는데 본 투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오후가 되고 점심 때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막판에 또 이게 뭐 이것저것 그 전화 돌고 하면 그러면 아무래도 아침보다는 저녁 그 시간이 갈수록 투표율이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네. 지난번만큼 그런 투표율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요. 사전투표를 뭐 진보 보수 많이 하고 이런 걸 갖다 떠나가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사전투표 일이 지난 이후에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했잖아요. 양문석, 특히 김준혁 이슈. 이런 것들은 민주당 쪽에 불리한 이슈들인데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투표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본투표는 이러한 그 민주당에 보면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요소들이 반영된 상태에서 본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두고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본투표가 올라가면은 민주당에게 좀 불리할 것 같고 본투표가 좀 내려가면은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불리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정익진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사전투표, 본투표 비율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속설이 많았습니다. 사전투표가 높으면 어떤 정당에게 유리하다, 본투표율이 낮으면 누구에게 유리하다. 그런데 이번 선거, 지난 선거부터 뭔가 그런 어떤 속설들이 좀 많이 깨지는 경향도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도 함께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용산에서 마지막 유세를 가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가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 들어보셨는데 송영훈 선대위 대변인님 공통적인 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표가 부족하다. 한 표가 부족하다. 당신의 한 표가 부족하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실제로 굉장히 절박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워낙에 지금 한강벨트 중심으로 해서 서울 수도권에도 초접전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런 지역들은 아주 근소하게 결과가 갈릴 수 있기 때문에 투표를 간곡하게 호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실제로 뭐 지난 4년 전 총선 같은 경우에는 뭐 한두 표 차이, 100표 미만 이렇게 승부가 갈린 지역이 굉장히 많았다면서요. 뭐 대표적으로 2000년 총선에서 3표 차. 났던 지역이 있죠. 그게 바로 문학진 후보. 그 재검표까지 갔는데 두 표 차이로 줄어서 원래 별명이 문세표였다가 나중에 뭐 민주당 내에서 문 두 표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농담도 나왔다고 하고요. 정말 한 표 차이로 갈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또 2016년에 그 인천 부평갑 같은 경우에 문병 후보가 26표 차이로 낙선을 했었는데 거기도 재검표에서 23표 차이로까지밖에 줄어들지 않은 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돌직구쇼 시청자들께서도 지금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오늘 돌직구쇼는 끝까지 보시고 보시고 나서 바로 가서 투표를 해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정말 한 표가 부족하다라는 메시지다.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얘기했어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1% 차이로 결정될 수 있다라며 지난 대선 0.7%포인트 차로 본인이 패배했던 얘기까지 꺼내 들었거든요. 그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가장 호소력 있는 메시지일 겁니다. 그렇군요. 지난 대선에서 0.76% 차의 표차로 대선 패배한 결과가 지금 드러나고 지금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투표가 얼마나 중요하고 절박한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지난 대선 패배 0.76%를 얘기하는 게 가장 호소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송 변호사님 말씀대로 각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도 표경합지에서는 2, 3% 적게는 뭐 1% 내에서 승부가 갈릴 지역도 충분히 있을 거로 봅니다. 이 지역들은 과연 지지자들
당을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얼만큼 투표장에 나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 표심을 결정하는 분이 지난 총선 후 사후 여론조사를 보면 42%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오늘까지도 결정을 안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또 민주당을 지지해 달라 이런 부분을 어제 유세에서 강조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지난 대선 패배 표차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제3지대의 마지막 투표 모습은 어땠는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의 마지막 유세 장면 살펴보겠습니다. 무서운 밤입니다. 얼마나 많은 의석으로 시민 여러분께서 내일 화답해 주실지 궁금한 날입니다. 녹색 정의당은 대한민국을 다르게 상상할 수 있는 상상력의 교두보이고 증거입니다. 내일 투표장에 가셔서 반드시 기호 5번 녹색 정의당을 지지해 주시길, 투표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거대 양당에게는 단 한 점도 부끄럽지 않은 녹색 정의당이 다시 한번 당당하게 22대 국회에 입성하고 한국 사회에 다시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거대 양당의 갈등한 가운데에서 그 한복판에서 누군가는 민생을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저출생 위기를 이야기하고 누구는 국민 생명 안전을 먼저 이야기하고 국민들께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안을 제시하고 양당의 대화를 이끌어내고 합의를 만들어내는 그런 민주주의의 복원 저희 새로운 미래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민주주의의 복원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내일, 새로운 미래를 향해 국민 여러분들께서 소중한 한 표 주실 것이라고 믿어오시지 않습니다. 쉬운 선거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끌고 온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선거를 치렀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심해서 안 됩니다. 여전히 만만치 않은 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투표장에 나가야 이깁니다. 사람 하나 살린다는 심정으로 여러분 주변 분들한테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한 표만 달라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괜히 48시간 무당 유세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내일을 우리 서울 시민은 물론 전국에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모든 애국 시민들이 우리가 가진 표 두 장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것, 대한민국 국민들이 뜨겁게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4월 10일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조국 혁신당은 내일 4월 10일 이후에도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마음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 마지막 일정 좀 살펴볼 텐데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피날라 유세 이후에 늦은 시각에 총선 캠페인 일정을 잡았는데 한 비대위원장이 탈진을 해서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피날라 유세까지만 하고 회복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재판 출석했고 유튜브 온라인 유세했고 용산역 갔다 개항을 해서 이제 마지막 유세 캠페인을 마무리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도봉, 동대문, 성동, 광진 서울만 14곳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그만큼 서울에 경합지가 많이 있다라는 뜻. 청계광장 유세 그리고 사실은 그 뒤에 일정이 더 있었는데 아니 탈진했어요? 비대위원장? 원래 지금 그 청계광장 유세 이후에 대학로하고 홍대 등등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도보로 마지막까지 지지를 호소하기로 그렇게 일정이 추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많은 언론사에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동행 취재를 했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아마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그 계속 지금 그 차량 안에서 뭐 김밥으로 식사를 때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식사 많이 하던데 편의점에서 그 라면 먹는 장면이 사진도 포착이 됐었고 주로 이제 뭐 차량 안에서 김밥 그로 식사를 해결하고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탈이 난 상태고 그것 때문에 어제 청계광장 이후의 일정은 취소를 하고 대신에 마지막에 이동하면서 그 차량 안에서 약간 그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전국을 이제 지원 유세하다 보면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재명 대표도 많이 돌아다녀서 구두굽이 뭐 다 해질 정도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탈진을 했다. 한 비대위원장 지금은 괜찮습니까? 건강 상태가? 당에서 굉장히 염려하면서 체킹할 것 같은데. 새벽에 지금 후보들에게 뭐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그랬다고 하니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잠시 후에 질문 드리겠고요.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 대표는 구두굽이 뜯어졌어요? 네. 그 뭐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도 이 총선에서 전국 지원 유세를 한다는 거는 사실 꺼내낼 수 있는 어떤 힘을 완전히 초월하는 정도의 그걸 요구하는 거죠. 초인적인 예,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두굽도 닳고 제대로 끼니도 못 때우고 이러면서도 선거 승리라는 어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정신없이 14일을 달려왔을 겁니다. 아마 한동훈 위원장 탈진하실 만하고 네. 이 뭐 우리 저 구두굽도 닿는 것도 당연하고요. 네. 그만큼 힘든 선거죠. 근데 뭐 이제 어찌됐든 평가는 이제 국민들의 오늘 선택의 결과로서 달라질 것이긴 한데 뭐 그러한 노력 외에 또 어떤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좀 보시고 선택을 해주실지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울먹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러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영업 눈물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각각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2년째 겪고 있는 억울함과 부당함, 저 하나로도 부족해서 제 아내까지 끌어들인 정치검찰의 무도함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겪고 있는 삶의 고통에는 비할 바가 못 되기 때문입니다. 입틀막, 칼틀막도 모자라서 파틀막까지 일삼는 바람에 피로 일궈낸 모범적인 민주국가는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라고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 주십시오. 주권자인 여러분의 신성한 한 표 한 표를 모아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반드시 다시 만들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200석을 얘기합니다. 그 200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정말 뭐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헌법 바꿔서 자기들 셀프로 사면하는 거 그거 안 된다고요? 자기들은 그러면 죄 짓고 와서 감옥 가겠다면서 표를 받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 사람들의 발상에는 하방의 한계가 없습니다. 진짜로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서초동 법정에 대장동 비리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그 출석하기 앞서서 눈물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당연히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달라고 국민 상대로 영업하는 눈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눈물이 나는 건 우리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할까봐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까봐 정말 마음속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모두 그 마음으로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대한민국과 여러분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투표장에 나가십시오. 꼭 한 표가 부족합니다. 중공께서 단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우리에겐 12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투표장에 가주십시오. 투표장에 가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인데 정익준 변호사님, 이 대표가 어제 어떤 재판에 출석한 겁니까? 대장동 재판. 비리 의혹 재판입니까? 네, 나갔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 하기도 힘든데 그 하나도 그 한 사람이 하나를 하기도 힘든 거를 무려 세 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였잖아요. 지금 뭐 후보자들 얼마나 그 모든 걸 다 소진할 만큼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합니까? 두 번째는 이 선거를 지휘하는 제1당 대표 역할을 또 했었잖아요. 전국 유세를 갖다 막 다 돌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형사 피고인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4월 달만 해도요, 그 이재명 대표가 출석해야 되는 재판수가 4월 2일, 그다음에 어제 9일, 그다음에 오늘 이후에도 다섯 번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뭐 3월에도 계속 그 재판이 이어졌었고 이렇게 1인 3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선거가 다 끝나가니까 아 일단 다 끝났구나 그런 생각에 울컥하는 마음이 뭐 저 같아도 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은 이게 억울한 재판인가 부당한 재판인가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김혜경 씨 재판도 뭐 억울하다 이렇게 그 말씀을 갖다 하셨는데 김혜경 씨 재판은 그 배모 씨가 항소심까지 가가지고 유죄 확정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공범인 그 김혜경 씨에 대해서 그 뭐 기소하지 않으면 그러면 공소시효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안 할 수 없는 그런 기소였다. 더군다나 배모 씨 저 그 뭐야 그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 씨나 법인카드 관련해가지고는 아직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그 오늘 그 투표 결과로 인해가지고 과연 또 계속 이어지게 될 이재명 대표의 형사 재판이 또 계속 그 방탄이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가 오늘 그 선거의 결과로 결정이 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긴장된 마음으로 이재명 대표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양당 대표의 호소력 있는 마지막 결집 호소 내용까지 전해드렸습니다.